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OMV5를 설치를 했는데요. OMV5가 토렌트 서버가 패키지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토렌트 서버 패키지를 똥으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난번에 설치한 OMV5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접속하신 이후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쳐서 연결을 해줍니다. 토렌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을 리눅스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수동 설치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sudo apt-get install transmission-daemon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엔터. 설치가 다 끝나면 이 토렌트 미션 그 설정을 GUI 환경이 아니라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설정 파일은 지금 다음과 같고요. sudo vi etc 폴더에 트랜스미션 데몬 폴더에 settings.json. json 포맷으로 돼 있는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나오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요거죠, 요거. 다운로드 dir. 지금 저는 토렌트 던이라고 미리 변경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토렌트 서버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어디로 받을 건지 폴더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은 영어 그대로 의미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수정에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incomplete direction이라고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중일 때 임시 파일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지금 토렌트 템프라고 해놨는데 저도 오타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토렌트 템프라고 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쭉 내려가면 RPC 패스워드라고 있거든요. RPC 패스워드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에서 토렌트 미션 접속했을 때 끝나는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1234뭐 이런 거겠죠. 보통은 토렌트 미션은 내부망에서만 동작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외부망에서 접속하시려면은 공유기 같은 경우 포트 포워딩을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라즈베리파이 OMV5 서버로 공유기를 포트 포워딩 IP를 해놔야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는 9091. 좀 이따가 접속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9091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유저네임은 메두이노로 해볼게요. 요 화이트 리스트가 있거든요. 요 화이트 리스트가 접속 권한을 가지는 IP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곱하기 점 곱하기 점 곱하기 점 곱하기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든 IP가 다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거겠죠. 이렇게만 설정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본 설정 쓰셔도 되고 상세 설정은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저장해서 빠져나온 후에 수도 서비스 트랜스미션 데몬 리로드를 해주고요. 수정된 설정 파일을 다시 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도 서비스 트랜스미션 데몬을 스탑을 시켜줍니다. 스탑 시켜주는 이유가 혹시나 실행되어 있으면은 권한 설정을 변경을 해도 권한 설정이 변경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미리 그 설정한 토렌트 다운로드 다 받았을 때 토렌트 던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생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시로 토렌트를 받아줄 공간, 이것도 미리 제가 생성을 해놨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공간들을 권한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CH1으로 해서 파이파이로 바꿔주는 거죠. 이 폴더의 권한을 다 파이파이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토렌트 템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데비안 트랜스미션을 파이라는 유저에 권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폴더에 권한 설정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렌트 미션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켜서 보시면 IP가 나오죠. 192.168.0.25 하고 하나 더 추가될 것이 땡땡을 하신 다음에 9091 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아까 아이디는 메두이노로 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234라고 했죠. 로그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토렌트 서버가 접속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 오픈 토렌트 해가지고 파일 선택해서 폴더가 열리면은 그 토렌트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로드 누르시면 지금 서버를 통해서 이 토렌트 파일이 다운이 받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즈베리파이 서버를 통해서 요 토렌트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OMV4랑 다 동일한 설정들이니까요.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고 감사합니다.